저는 무조건 이소룡범이에요. 제가 이소룡 씨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. 전 여러분들이 이소룡에 막 그렇게 열광하고 이런 거 솔직히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굳이 고르자면 이소룡 씨예요. 왜냐 저는 항상 제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. 나는 근육의 아름다움의 기준성은 그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예요. 달리기 선수들의 근육 멋져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. 말 그대로 단거리 선수성 뭐 100m, 200m, 400m 선수들은 그 근육에 들어있는 산소 포화량 가지고 좀 더 나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종목에 맞춰서 기능적인 근육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축구 선수들의 근육 축구선수의 몸보면 그렇게 멋지진 않겠지만 그 근육들이 그 붙어있는 그 근육들이 축구에 가장 적합한 근육이고 미축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소룡씨의 몸이 좀 더 제 입장에서는 더 좋다 보죠. 왜냐 그 근육을 쓰기 때문에 오케이? 그러니까 기능적인 근육이냐 안 근육이냐 이런 얘기죠. 아 몸이 힘들고 피곤한데 운동하시면 안되죠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. 만성 피로라는 게 존재해요. 회사원들 힘들죠.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혹은 잔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야근까지 해야 돼요. 근데 그 야근까지 했을 때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피곤하셔도 운동을 해야 돼요. 왜냐?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오버트레이닝의 관점이 아니에요. 왜 지금 피곤함을 느끼냐라는 내 몸에 대한 관점을 보는 거예요. 능력 자체. 그러니까 오늘 가서 운동을 미친듯이 해가지고 피곤해진 거나 원래 그냥 운동 자체를 안 하고 일만 했는데 공부만 했는데 뭐 이런 작업만 했는데 해서 힘든 부분에서 이 피곤함은 만성 피로라고 해서 우리 몸 체력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. 그거는 이를 악물고 해서라도 어느 정도 체력을 높이셔야 돼요. 만성 피로는 운동으로 제압을 하셔야 돼요. 잠만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. 왜냐 우리 몸의 심폐의 기능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. 말 맞다는 회복이 안 돼. 이것을 기르면서 굉장히 천천히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무산소 운동이라든지 일단 운동을 좀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체력 자체를 높이는 거죠. 회사원들은 특히나 운동이 필요를 해요.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 잠에서 집에만 잠만 자지 마시고 잠은 해서 집에서 뭐 20분이라든지 뭐 어려우면 10분 정도만 하셔도 돼요. 10분, 15분, 20분 늘리셔가지고 좀 더 자체적인 회복이 가능한 몸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오케이? 이게 분산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말 걸지 말라고 님이 말한 게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울 거예요. 근데 사실상 솔직히 넓게 잡으면 이게 내가 풀업 강의를 하잖아? 그럼 자칫 그 댓글이 난리가 나요. 넓게 잡으면 강대 개입인데 왜 잘못된 걸 가르치냐고 방구석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넓게 잡아서 광배근 개입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이두 개입이 많이 적어져서 그래요. 게다가 팔꿈치가 넓어지니까. 자, 봐봐. 사람을 들어 올려요. 봐봐. 여기 앞에 있는 굉장히 간단해. 앞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릴 거예요. 어떻게 들어 올려요? 효율적으로 이 사람을 내 몸에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팔꿈치가 붙죠. 아무도 이렇게 안 들어요. 이렇게 드는 순간부터 내 힘의 배분이 굉장히 번진다는 얘기지.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짧게 들어야 돼요. 그래서 힘을 못 쓰는 방법 영상이 옛날에 올라왔잖아요. 다큐멘터리에 여성분들이 데드리프트 120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여성 들어보라. 여성이 50 몇 킬로래요. 들어보라 했는데 처음에 드는 거야. 근데 왜 드느냐? 이게 이 사람을 들고 가까이 가서 들이거든요. 근데 가까이 못 가게 힘줄이죠. 이 건. 이 건을 세게 집어서 가까이 못 가게 하니까 들지는 못해, 아예. 힘의 분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실질적으로 이제 근전도라고 해서요. 이 뿅뿅뿅뿅 붙이는 거 있죠? 근육에 뿅뿅뿅 붙여가지고 풀업 운동, 와이드랑 이제 클로즈 그립을 하면 광배 개입은 훨씬 더 클로즈 그립이 많았어요. 오케이? 아무것도 못하죠.